자, 지금부터 두원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 제출과 중간고사 진행에 있어서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약간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주 7강 발표는 백철 김용호 팀과 김지수 황민주 팀이 발표 자료와 발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7강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자료는 지금 두 가지 양상으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서 발표를 하시는데, 첫 번째 박준규 박상석이가 만든 박상석 팀이 만든 발표 실사를 촬영을 해서 나레이션과 함께 영상 자료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와, 그리고 PPT 자료나 발표 자료를 통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 PPT 영상 파일로 영상을 만드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하든지는 상관이 없지만, 그 조금 더 여러분들의 발표가 듣는 다른 팀원들이나 제가 이 친구들이 어떠한 이 팀이 어떠한 형태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한 이해가 되게끔 좀 길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문서 위주의 그 문서에 적혀진 내용으로만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다 보니, 사실 그 텍스트로 읽는 것만큼의 좀 이해가 좀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그 두원 7강 팀 말고 9강에 발표하는 팀들은 그 유념해 주셔서 PPT 영상 파일이 됐든 실사로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하는 팀이 되었든 좀 다채로운 형태로 그 발표 자료를 발표 영상을 만들어서 발표 자료를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발표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8강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는 제가 여러 가지들 중에 한몇 가지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30초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영상 콘텐츠의 30초 예고편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러닝 타임을 30초를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30초, 딱 30초가 되게끔 영상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의 퀄리티를 보는 중간고사는 아닙니다. 중간고사는 영상의 퀄리티가 아닌 어떠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의 영상 컨텐츠를 최종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30초 예고편 같은 그러한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영상 발표 과제 자료들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영상이 아닌 인터뷰 방식이라면, 정말 엑기스가 되는 인터뷰를 30초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말에 그것이 단편이 아닌 장편으로 갈수 있는 영상이 되게끔 하는 예고편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기말고사는 장편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중간고사는 30초 극단편 영상 컨텐츠가 될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퀄리티보다는 컨텐츠, 영상 컨텐츠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채점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기입니다. 시기. 8강 중간고사 때까지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9강 9시 55분 9강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9강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8강 중간고사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8강 수업에는, 세 번째 8강 수업은 여러분들 팀원들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그러한 변명과 어떠한 사유를 듣지 않기 위한 장치로, 8강 때는
중간고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꼭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그 영상을 30초 외고편을 만드셔도 되니까 반드시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그 영상 제작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허비하지 마시고 영상 제작하는 2시간 반이 여러 팀들이 모여서 하는 협업 작업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8강 수업에 만들어진 영상을 9강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발표를 하는 그 백철 김용호 팀과 그리고 김지수 황민주 팀의 영상 자료를 제가 봤는데 조금 그 또 시기를 발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를 또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은 수요일 오전 9시 55분부터 12시 35분까지입니다. 이 수업 때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리드 멘트를 하고 영상 발표 자료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그 당일 지나고 그리고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좀 보내주셨으면 그 원활한 수업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그리고 이메일로 해서 질문사항을 해주시고 이번 주는 백철 김용호 팀과 김지수 황민주 팀의 발표 자료를 먼저 자료 보시고 그 다음 5분 내외에 각각 팀들이 발표한 영상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저랑 같이 하는 전공 세미나는 이론 수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전공 수업을 계속 이번 학기도 계속 비대면으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전공 대면 수업에 조금 더 집중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수업의 비대면 수업은 영상 만드는데 각 팀원들끼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 제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철, 김용우입니다. 저희의 팀 이름은 철륙열차입니다. 철륙열차는 길게 휘어진 레일을 따라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입니다. 길게 휘어진 레일을 보며 순탄하지만은 않은 우리의 앞날을 청룡열차처럼 거세게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팀원이 결성되게 된 계기는 이제 재치만점인 용어와 진지한 처리가 만나면 반대되는 성향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감동과 웃음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유승우 배우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의 꿈은 유승우 같은 배우가 되는 게 아니라 유승우 그 자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배우를 포기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성인이 되면서 현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이번에 만드는 영상에 녹여내어 배우가 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나의 모습을 담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되기 위해 저는 어렸을 때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좋아했고, 무엇보다 제가 진정 춤과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좋아하는 춤과 노래를 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렇게 노래와 춤을 공부를 해서 이제 뮤지컬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내가 원했던 그림을 무대 위에서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기와 춤, 노래를 마음껏 할수 있는 방송 연예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 저희는 영화 놈놈놈을 패러디해서 제목을 지었는데요. 간절한 놈, 간사한 놈, 간악한 놈으로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절한 놈은 배우가 되기 위해 피땀 흘리는 사람이고, 간사한 놈은 인맥과 재력으로 쉽게 배우가 되는 사람, 간악한 놈은 재력에 눈이 멀어 매력 있는 배우를 놓치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기획한 의도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 배우들의 명대사를 통해 배우 지망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현실을 철과 용우의 매력과 재능으로 보여주려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시놉시스입니다. 2020년 졸업을 앞둔 철과 용은 자신의 연기를 통해 야망을 안고 한국 탑 배우가 되기 위해 오디션을 보러 간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세상은 재력과 인맥으로 잡혀 있어 철과 용에게 기회는 오지 않는다. 주위에 포기하는 친구들을 보며 사회에 불만을 품은 두 사람은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재능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3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온 연기를 한국 영화 명대사를 통해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백철, 김용우였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의 운명은 2학년부터였다죠의 황민주입니다. 김지수입니다. 자, 첫 번째 장으로 소재를 돌려 돌림판. 저희가 여러 가지 소재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극도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저희가 주제로 한 패러디도 생각을 해 봤고, 아니면 꽁트 형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패러디 또 많이 나왔어요. 이태원 클라스, 뭐 부부의 세계, 또 뭐였죠? 스카이캐슬. 네, 스카이캐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팀명은 우리의 운명은 2학년부터였다죠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서로 각자 다른 기수지만 2학년 때 같은 학년으로 만나 운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서 네, 우리의 운명은 2학년부터였다죠라고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운명이었으니 팀이 된 계기 또한 운명의 신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했던 게 뭐가 있었죠? 뭐 세자매. 스프링 어웨이크닝? 팝콘도 굉장히 큰 추억이 있죠. 다 쏟은 날. 그쵸. 처음 같이 영화를 본 날이었죠. 선배가 복학을 하고 나서. 그쵸. 그리고 나서 드라마 파트너도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은근 많이 했네요, 저희가. 저희 엄청 많이 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같이 즐기면서도 하고. 그러게요. 결과는 다 좋았죠, 근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로가 어떤 콘텐츠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나요? 장인데, 저는 워낙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너무 인위적으로 막 만든 막 몰카나 그런 영상은 말고, 저랑 개그 코드를 맞는 게 있어요. 선호하는 게. 네, 아무튼 재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감성 개그 세계를 녹여내는 그런 감성 영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채널이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스트리밍 채널의 지컨이라고도 있고, 아니면 그냥 브이로그 형식의 재미는 올리는 이지다시라고 등등등등 있습니다. 아, 네. 다음은 선배의 어떤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강아지. 강아지도 두 마리나 키우고 어머, 있고요. 두 마리. 베리, 초코라고 해요. 초코베리.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랑 같이 일상을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퐁키라고 굉장히 귀여운 포메이 강아지 브이로그랑 콜라라고 굉장히 매력 있는 믹스견인데 그 브이로그를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브이로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모두들 화이팅 하자입니다. 화이팅 하고, 인생이 힘들지만 모두 화이팅 하고, 지수 선배께서는, 네, 지수 선배께서는 진정성 있는 배우와, 그리고 그 후에는 연극 치료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PPT 파일을 봐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는 우리는 뭘 말하고 싶은가입니다. 일단 저는 민주만의 감성을 유쾌하고, 그런 유쾌함을 영상에 녹여내리고 싶고, 주 선배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들과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합쳐서 낸게 진지하면서도 재미를 줄수 있는 그런 일상, 우리들의 일상에 가까운 패러디였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세계를 패러디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두 공의 세계인데 공을 숫자 0으로 하면서 나름 한 유쾌한 척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는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연기 전공을 살려서 하는 연기 영상이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시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기 스펙트럼도 넓히고 학교 홍보도 하고 아주 일석이조의 기획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두 공의 세계는 연극, 드라마, 뮤지컬, 우리 사이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선우는 배신감에 크게 분노한다. 학생 상담을 받으러 온 두공 학생인 다경을 상담하던 선우는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 하지만 상상하지도 못한 다경의 도발에 흔들리고 마는데. 구체적인 전개 이야기는 학교 교수인 지선우, 그 학교의 학생 여다경은 취업 상담을 받으러 지교수에게 간다. 지선우는 남편의 내연녀인 것을 알아채고 은근슬쩍 여다경을 들춰보는데, 여기서 남편에 관한 얘기는 타 학교인 연기과로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후 여다경과 이태우의 사이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긴밀한 사이임을 알아채고, 치가 떨린 지선우는 남편과 말싸움, 몸싸움을 한다.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여다경과 지선우는 아들 준영이, 여기서 준영이는 아들 이름이 아니라 두공이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내봤어요. 서론은 학교 상담으로 만나게 된 지선우 여다경, 본론은 이태와 여다경 얘기로 크게 싸운다. 결론은 알면 재미가 없겠죠, 민주 씨? 네, 이거는 비밀입니다. 보시는 학생분들도 비밀이고, 교수님도 비밀입니다. 기대해 주시죠, 저희 결과물을. 네, 그리고 저는 저희 샘플 영상이 있는데요. 원작도 샘플 영상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JTBC에서 장르만 코미디라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뾰의 세계라고, 부부의 세계를 패러디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도 또한
패러디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민주가 추천해줘가지고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저희 거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를 한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기대되는 이유가 일단은 부부의 세계 원작 자체가 너무나도 시청률이 좋은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드라마를 우리가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지 않으실까. 또한 패러디를 함으로써 재미진지 유쾌하게 자연스럽게 학교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성안 및 시나리오 계획은 10월 초 안에 저희가 선배랑 저랑 틈틈이 만나가지고 전반적인 대사를 그 불륜 내용보다는 학교 홍보에 맞춰 많이 바꾸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촬영 계획은 장비는 아이폰입니다. 카메라를 썼으면 좋았겠지만 제작가분들이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알려주신 카메라 각도와 샷을 응용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10월 중순에 시작해서 최대한으로 해도 10월 말 안에는 끝날 생각이고 조명은 조명기를 너무나 사용하고 싶지만 제작가분들이 졸업작품이랑 시기가 겹쳐가지고 아주 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양보해가지고 자연광을 쓸 것입니다. 필요시 핸드폰 조명으로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음악은 원작에서 최대한 사용된 부금을 사용하고 싶지만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면 최대한 비슷한 음악을 찾아서 사용할 것입니다. 효과음은 저희가 약간 재밌고 웹예능 같은 느낌이었으면 효과음을 많이 썼겠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연기로 커버를 하고 한두 개 정도 포인트 정도로 효과음이 주면은 패러디인 만큼 재밌을 것 같고 편집은 블루라는 핸드폰 앱을 할 것 같고 필요시 컴퓨터로 넘어가서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다면 네, 그리고, 네, 편집은, 네, 컷과 컷 사이를 최대한 원작과 비슷하게 할 예정이지만, 우리 갬성 또한 같이 잘 살꺼낼 것입니다. 절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자막은 컷 편집이 완료되고 나서 우리가 봤을 시 필요시 추가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작권이겠죠? 우리도 이 점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혹여나 원작 부금을 썼다가 수익 창출이 안 된다면 이게 말이에요? 네, 저희는 왜냐면 수익 창출까지 바라보는 유튜브 채널을 키울 것입니다. 저희가 키울 것입니다, 교수님. 저희만 맞아요. 믿으세요. 네. 저희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앞에 페이지에 있듯 최대한으로 비슷한 느낌의 무료 음악을 찾아서 부금으로 깔려고 합니다. 뭐 그것도 안 되면 입부금 또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죠, 민주씨? 네, 제 입부금은 중간고사에서도 보셨듯이 1학기 중간고 기말고사인가? 아무튼 보셨듯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죠.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주씨. 우리 하나 남았잖아요. 네,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톡 뭐 올릴 수 있죠, 올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일상적인 거죠. 자, 저희가 그 다음에 말할 것은 팀별 총평가 기대 효과인데 저희는 다른 팀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다른 팀과는 뭔가 색다른 그럼요. 장르로 네. 이런 패러디를 한 팀이 없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예상이 맞다면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교수님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또한 여기서 바로바로 밑줄 치시고 별표 치세요. 연기 전공을 살려 아주 자연스럽게 학급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럼요. 네. 저희 링크 소개된 거 한번 봐주시면은 가천대 학생이 자기소개 과제 영상을 올림으로써 약간 병맛이 첨가되어 있거든요. 그 300만가량 조회수가 나와서 그 친구가 계속 가천대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 또한 300만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또한 이렇게 두공을 알릴 것입니다. 저희 300만보다 더 높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500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